함성을 던져라 2018-2019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시청과 인천시청과의 경기를 지금부터 조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시청이 올 시즌 6승 11패, 현재 순위가 6위까지 쳐져 있고 이 컬러풀 대구와의 승점차도 6점차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다소 올 시즌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은 뭐 올 시즌에서는 이제 상위 진출을 포기를 하고 네. 이제는 이제 순위 싸움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태클을 거는 팀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인천시청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6연승을 내달리고 있고 삼척시청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4위에 있는 삼척시청과 1점 차이로 네. 승점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청 입장에서는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 점수차를 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경기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서울시청 그리고 1승이 더욱더 간절한 인천시청과의 맞대결이 잠시 뒤에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함성을 던져라 2018-2019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마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자부 3라운드 경기 중계방송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마산 실내체육관입니다. 여자부 3라운드 경기인데요. 서울시청과 인천시청과의 경기가 잠시 뒤에 펼쳐지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뭐 두 팀 모두에게 승리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더 승리가 간절한 팀은 인천시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천시청에서는 뭐 시작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승점에서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이 3위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홈팀의 어드밴티지를 받기 위해서 현재 인천시청과 삼척시청이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승점차가 지금 1점차밖에 나지 않고 삼척시청이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척시청이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서울시청에게 꼭 승리를 거둬야 되는 인천시청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은 지금 6위에 처져 있는데 컬러풀 대구와 승점은 6점차로 벌어져 있고 최근 4년 연속 챔피언전 결정전에 계속 나갔었는데 올해 좀 어려운 시즌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이 뭐 기존에 있던 뭐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이제 이적을 하면서 네. 지금은 송혜린 선수가 주축으로 해서 이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좀 다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축 멤버가 다 빠져나가면서 가장 유명한 스타가 바로 이 감독이 되면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서울시청은 다소 올 시즌 아쉽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두 팀 간의 맞대결 자 모두 두 번이 있었죠. 1승 1패 팽팽히 한 경기씩을 주고받았던 인천시청과 서울시청입니다. 인천시청이 승리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오해남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서울시청이 이제 1점 차로 승리했을 때는 이 손미지 골키퍼의 선방이 또 두드러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경기 모두 이제 삼척에서 경기를 펼쳤었는데 네. 지난 2월 1일 경기 서울시청이 한 골차 정말 신승을 거두었던 25-24 이렇게 양 팀은 올 시즌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3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강다혜 선수가 이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포죠? 네, 그렇습니다. 강다혜 선수가 지금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모경 감독도 강다혜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혜린 선수가 이제 도움 부분에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청 그리고 이제 블록슛에서는 이지은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인천시청에는 송지은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정말 버퍼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데 리그에서 지금 최다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서 바로 유은 선수가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네. 부상 이후에 복귀 이후부터는 꾸준히 득점력을 발휘했고 최근 들어서는 뭐 평균 득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송지은 선수가 월등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김혜진 선수는 이제 블록슛 부분 23개를 기록하면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상당히 좋은 김희진 선수입니다. 네. 양 팀의 전력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평균 세이브를 보게 되면은 서울시청이 13.9개로 인천시청보다 앞서가고 있고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에서는 모두 인천시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격력에서 인천시청이 조금 더 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이 공격과 수비 라인에서 모두 인천시청이 조금 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청은 어떻게 오늘 경기를 풀어가게 될지 오늘 양팀 선수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청입니다. 이모경 감독 그리고 손민주와 송지영, 송일임과 강다혜, 김희슬과 윤미정, 이수민과 나혜린, 김선혜와 정소영, 양세슬과 이지은,
그리고 이혜리와 윤혜진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되는 서울시청입니다. 그리고 UMS는 인천시청입니다. 조한준 감독입니다. 오영란 골키퍼, 문필이와 신은주, 원선필, 오예담, 이예은, 조현미, 김희진, 그리고 신다래와 송혜리, 김성은과 송지은, 그리고 김한나 선수가 나서게 되는 인천시청입니다. 오늘 서울시청에서는 김은경 선수가 어제 연습을 하다가 좀 부상이 있었죠? 네,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경기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심판은 정효준, 이가을 심판이 경기를 끌고 가겠습니다. 이제 오영란 골키퍼가 오늘 경기 투입을 하기 위해서 여자부 경기에서는 남자부 경기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제 귀걸이를 하게 되면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좀 다 가리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영란 골키퍼와 갑자기 조은희 해설위원을 같이 잡아주는 이유가 있죠. 네. 96년들을 함께 호령을 했고 이모경 감독도 애틀란타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같이 계셨죠? 대표팀에서 이제 같이 한솥밥을 먹었는데 네. 이모경 감독이 그때 주장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후배이긴 하지만 셋 다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 우리나라 이 핸드볼 여자 핸드볼을 이끌었던 이 3인방이 오늘 이 마산실 대체육관에 또 같이 한 자리에 함께 하고 있네요. 네. 한 명은 현역 플레잉 선수로 지금 뛰고 있고요. 한 분은 감독으로, 한 분은 해설위원으로 이 세 분의 우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네.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잘하고 있나요? 우선 뭐 이모경 감독이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조은희 해설위원이 가장 좋은 역할, 이 핸드볼 팬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청과 이렇게 인천시청과의 여자부 3라운드 경기 공교롭게 각 팀에 한 분씩 모두 포진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30분 경기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순위 싸움, 삼척시청과 3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청이 오늘 경기 좀 더 이 승리가 간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위를 해야만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홈 경기에서 먼저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좋은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한준 감독도 뭐 선수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본인도 지금 이 경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서영의 롱샷 이번에 블록슛에 걸렸고 여전히 김희진 선수의 높이에는 상당히 위력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쪽의 수비 있는 쪽에서 슈팅보다는 양쪽 45도 각도 쪽에서 외곽슛도 필요합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강대 선수가 바깥쪽 페인팅을 통해서 계속 파울을 또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9미터로 중앙에 송혜리 미어봤습니다. 오른쪽에 정서영 각도 좁혀 들어가면서 슈팅! 이번에는 오영란 선방에 걸렸습니다. 여전히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오영란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 누구도 뭐 흉내를 낼 수 없는 네. 그런 부분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플레이 코치 역할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전에는 선수들에게 훈련을 또 지시를 해야 되고 함께 훈련도 해야 되고 경기에 나서야 되고 할 일이 상당히 많은 오영란 골키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 보면은 이 코트 안에 오영란 선수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안에서 코트 안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의 먼거리 롱슛. 내가 왜 득점 랭킹 1위에 나서고 있는지 확실하게 증명을 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진 선수 2라운드, 3라운드 이제 거듭하면서 이 외곽에서의 중거리 슛이 그 어느 선수보다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장은 크지 않은데 이 딸 슛을 던지는 이 타이밍하고 그리고 이 코스가 상당히 좋아요. 다시 한번 이번에 막혔는데요. 네. 이번에는 원선필의 블로킹에 헐렸고 김희진이 이어봤습니다. 빠르게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 자, 지금 두 선수 충돌. 정서영 옐로 카드까지. 자, 지금 전면에서 파울로 끊어주긴 했지만 무릎이 먼저 닿으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송지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공격을 조율하고 있는 인천시청. 왼쪽에 김희진. 송지은. 김희진 이어받고 송지은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자, 앞쪽으로 찔러주는 피버 플레이. 원선필 이어받지 못하면서 빠르게 길게 던져줍니다. 미들 속공 연결됐어요. 자, 지금은 수비 선수와 김선혜 선수 이제 김희진 선수와 부딪히면서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요. 네. 부딪힐 때 이제 뒤에 뛰어들어오는 강대 선수까지 혼선이 빚어지면서 많은 선수들이 넘어졌습니다. 자, 부상 없이 경기를 임해야 돼요. 정서영이 떴네요. 네. 왼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쪽에 크로스가 완벽했네요. 그렇습니다. 정서영 선수의 슈팅의 장점은 수비와 바짝 붙어서 끌고 들어가면서 던지기 때문에 네. 슈팅 자체가 강하면서 이 골키퍼의 흐름을 또 끊어주는 그런 슈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송지은이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인천시청. 중앙에서 이어받고 왼쪽에 김희진. 다시 송지은. 그리고 일단 신은 선수 오해담이 오른쪽에 빠져있는데요. 블록슛 걸렸고 손민지가 편안하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서울시청의 공격.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빙글 돌면서 오른손으로. 지금은 원선필의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앞서서 원선필 선수가 파울로 잘 끊어줬기 때문에 지금 빠른 미들속공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원선필 선수가 수비에서 본인 이 팔 안에만 들어와 준다면 모든 선수들을 파울로 적절하게 잘 끌어내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때렸는데 워낙 인천시청의 중앙의 높이가 높아요. 그렇습니다. 블록킹에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뒤쪽에 손민지. 다시 한번 원선필의 파울. 빠르게 공격 재개. 정세영 잡아놓고 45도 각도! 열렸어요. 득점 인정이죠. 지금 두 명을 달고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던 정소영의 파워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끌고 들어가긴 했지만 두 명의 선수가 붙어주면서 파워라는 과정인데 네. 이 사이에서 몸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득점 인정이 됩니다. 경기 초반에 득점포 가동이 손쉽게 이어지고 있는 정소영입니다. 두 골을 모두 만들어냈고요. 이제 서울시청은 2-1로 앞서나갑니다. 오늘 오른쪽 라이트백에는 오해담. 돌아나오면서 공 이어봤습니다. 오해담 선수가 가담하면서 이 바깥쪽 페인팅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득점을 오히려 골파 시도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예요. 자, 오해담이 짧게 밀어주고 오른쪽 윙플레이 골대 때렸어요. 자, 지금 신다리 선수도 슈팅을 던지는 각도가 점점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은 너무 먼 쪽을 보다 보니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신다리가 오른쪽 윙플레이 뜨면서 슈팅을 던져봅니다만 골대를 때렸습니다. 정서영은 일단 오늘 서울시청의 공격 타이밍에만 지금 경기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반대편 갈라지고 패스 연결됐습니다. 중앙으로 조금씩 일단 손으로 밀었던 인천시청의 파울인데요. 오해담이 이번에 손을 쓰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윤예진 선수와 오해담 선수 이 두 선수가 또 신인 선수이고 네. 한참 이제 신인이랑 경쟁을 또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몸싸움 할 때도 아마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송혜림이 찔러주고 절묘한 패스가 연결되는군요. 송지영 선수가 라이트 윙에서 지금 피벗으로 순간적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송혜림이 찔러주죠. 네. 자,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송지영이 지금 오른쪽에 있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깔끔하게 슈팅까지 연결시켜줍니다. 자, 수비가 한 발씩 나오다 보면 본인들이 서 있던 자리가 뭐 8미 선상까지 나오게 되면 이 뒷공간에 윙 선수들이 뛰어들어올 수 있어요. 네, 피벗 플레이. 자, 이번에는 힘에서 밀렸네요. 다시 키스리 올렸습니다. 네. 원선필이 수비자 파울을 얻어냅니다. 자, 일단 경기 초반에 인천시청의 공격은 매끄럽게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송지은 선수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네. 아, 네, 패스가 바로 체기 성공. 이지은이 1-1 상황 만들어놓고 오영란과의 대결에서 슈팅을 골로 연결시킵니다. 네. 자, 패스가 좀 길었는데 이것을 이지은 선수가 살려냈어요. 네. 경기 초반에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서울시청 4-1 3골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그리고 1-1. 자, 발끝을 살짝 스치면서 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송지은, 왼쪽에 김희진, 그리고 윙플레이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신은주가 지금 가랑이 사이로 슈팅을 만들어냈고요. 네. 두 골차. 자, 패스가 이어지지 못했죠? 네. 경기가 좀 빠르게 두 팀 모두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네. 뭔가 다소 좀 실책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장면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서울시청이 킥스타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스피드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청은 그 플레이에 말려들어선 안 됩니다. 네. 정서영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빼주고 천천히 뒤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정서영이 중앙에서 슈팅은 어렵습니다. 송혜림 돌려놓고 던지죠. 정서영이 넘겨. 네. 오늘 정서영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은 뭐 높은 타점은 아니지만 수비와 수비 사이에서 던지기 때문에 오영란 선수도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네. 낮은 코스로 절묘하게 슈팅을 만들어냈던 정서영입니다.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서영 그리고 오영란 골키퍼
지금 정소영에게 지금 매번 실점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해담, 김희진. 오해담이 중앙 돌파. 그렇죠. 그리고 슈팅. 자, 지금은 7m 들어가 선언이 됐는데요. 네. 자, 그만큼 이제 오해담 선수가 이 페인팅을 치면서 들어갈 때 보면 정면을 들어가기보다는 낮은 자세를 통해서 수비와 수비 사이도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신장이 작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이제 파고 들어갔던 오해담 선수가 일단은 수비자 파울을 얻어냈고요. 7m 드로우로 연결이 됩니다. 송지현이 준비합니다. 1대1 7m 드로우. 네. 송지현이 놓칠 리가 없죠. 그렇죠. 송지현 선수가 이 7m 드로우를 정말 잘 던지는데 네. 평균적으로 7m 드로우를 피퍼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송지현 선수가 득점에서 7m 드로우가 50% 정도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소영이 다시 경기 투입. 중앙에 송혜림이 경기 조율하고 있는 서울시청. 정소영. 중앙에 송혜림.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속혀 들어오는 서울시청의 공기가 공을 놓쳤어요.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자, 지금 다시 또 김선혜 선수가 가로채기 나왔네요. 네. 선수들이 조금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럴 때일수록 실책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오히려 인천이 더 다급한 마음이 더 클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송혜림이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이어받고 자, 먼들이 블록에 걸렸어요. 네. 또 한 번 뭐 시작하면서 이 김희진 선수가 블록샷을 지금 세 번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혜림이 직접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무리까지 치러주는군요. 서울시청은 어떻게 보면 이 순위 싸움에서 빠지면서 오히려 마음가짐이 좀 더 홀가분하게 경기를 임하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청 선수들이 이제 순위 싸움에서는 이제 뭔가 마음을 내려놓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들만의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 오늘 경기도 경기 초반에 6대3으로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원선패 선조주고 송지훈 이어봤습니다. 김희진 몸싸움 이겨냈어요. 그리고 슈팅까지. 김희진 선수의 이 바깥쪽 페인팅 수비가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수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붙어주면은 7m 드로우를 잘 만들어내는 선수예요. 김희진 선수가 돌파를 만들어냈는데 그 이전에 송지용 선수의 파울이 있었거든요. 네. 송지용 선수에게는 옐로 카드까지 연결됩니다. 오른쪽에 정소영, 송혜림. 자,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은 공격자 파울이죠. 아, 지금은 푸싱 파울이 주어지는 네. 것 같은데요. 전자전을 깨고 있습니다. 경고가 선언이 됩니다. 자, 심판의 이제 골라인 쪽과 이 센터라인 쪽에서 따로따로 네.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서 그렇습니다. 두 심판의 시그널이 좀 엇갈렸습니다. 네.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골대 쪽에서 본 심판의 의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비가 밀렸기 때문에 이 피벗이 오펜스 파울을 만들어냈다라고 판정을 하고 네. 다시 한번 서울시청 공격이 이어집니다. 송혜림 중앙에서 왼쪽 빼주고 그대로 떴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이군요. 네. 두 명의 수비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희진이 빠르게 송지훈 쪽으로 송지훈이 중앙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롱샷 때립니다. 지금처럼 송지훈 선수가 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앞서서 나와서 파울로 끊어주지 않게 되면 네. 오히려 슈팅도 허용하고 뒤에서 미는 상황은 경고 퇴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현 선수는 지금 송지훈 선수를 밀었기 때문에 또 옐로 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송혜림. 오늘 양 팀의 주 득점원은 송지훈 선수와 정서영 선수의 맞대결로 지금 추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소영 선수가 수비자 파울을 얻어냈고 중앙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네. 언더드로우 강다의 득점포. 상대의 수비 손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도 공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선필, 김희진, 신장들이 좋기 때문에요. 네. 워낙 높이가 좋은 인천시청의 이 중앙 수비 라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청도 높이라면 뒤지지 않았는데 지금 김웅현 선수의 부상 때문에 높이가 좀 낮아졌죠? 네, 자, 윙플레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또 반대쪽으로 길게 떨어졌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신은주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슈팅까지 마무리. 하지만 불발에 그칩니다.
각도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골대를 맞고 나가면서 7대5 여전히 두 골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정소영, 송혜림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동. 정소영이 이어받고 자, 골을 놓쳤습니다만 리바운드 가져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김선혜 선수가 끝까지 몸을 날리면서 볼을 살려내고 있어요. 네. 정소영이 중앙으로 오른쪽에 빠져있는 강다희입니다. 오버스텝이에요. 자, 지금 갈라졌는데 네. 강다희 선수가 마음이 좀 급했네요. 한 걸음 더 걸었습니다. 신은주가 이어받고 송지은 경기 조율해야죠. 김희진 주고받고 자, 공격도 급하고 지금 수비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의 포지션을 빨리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한준 감독이 이걸 눈치챘습니다. 모를 네. 리가 없죠. 그렇죠. 이 실책이 많은 좀 어수선한 이 장면을 다잡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요구하고 있는 인천시청의 조한준 감독입니다. 다혜가 센터 오면 뭐해? 그냥 무조건 슛이잖아, 그지? 어. 그다음에 혜림이가 저쪽 넘어가면 뭐해? 그다음에 너는 뭐 해야 돼? 같이 잡아줘야지. 윙이 주더라도 밀고 들어가는 건데. 그다음에 공격에서는 왜 지금 선필이가 네 번째만 돼 있고 지금 예담이 네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골을 줄 수가 없어. 지금 피벌만 잡잖아, 그지? 이동을 하면서 네가 주는 척하고 바깥쪽 날라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너무 멀다니까 지금. 다시 해. 그리고 시합에 좀 집중해라. 집중. 어? 네. 마지막 멘트가 가장 와닿습니다. 집중해야죠. 그렇죠. 자 선수들이 이제 수비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조한준 감독이 또 지적을 해줬는데요. 송혜린 선수가 이 바깥으로 들면은 오히려 수비를 끌어주면서 돌파를 시도하거든요. 이 부분을 윙을 주더라도 완벽하게 오펜스 파워를 만들어주라는 사인을 줬고요. 그렇습니다. 조한준 감독은 오히려 이 상대팀 선수들의 이름을 더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오해담 선수와 원선필 선수의 이제 세트 플레이를 지적을 한번 해줬거든요. 네. 먼 쪽에서 패스 공간이 열리지 않으니까 조금 더 바깥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원선필 선수를 좀 봐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지은, 오해담 오른쪽 측면 중앙으로 접고 들어왔는데요. 자 이번에 공을 놓쳤습니다만 수비자 파울이 주어집니다. 공격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인천시청. 송지은 이어받고 먼 거리 롱슛. 네. 송지은 선수의 롱슛 오늘 백발백중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도 날카롭지만 큰 신장 앞에 돌아가면서 바로 빠지면서 던지기 때문에 네. 뒤쪽에 있는 손미진 선수가 이 빠지는 볼을 보면서 쫓아가기에는 조금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골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청. 송지은은 오늘 슈팅을 4차례 시도를 했는데 4골 모두 100% 성공률입니다. 이번에는 오영란의 선방입니다. 자 리바운드를 신우주 선수가 끝까지 해줬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이제 오영란 선수가 또 다른 부분보다는 리바운드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자 뒤에서 오영란 선수는 이제 플레이 코치다 보니 뭔가 또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원선필이 힘에 밀렸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인천시청. 송지은, 김희진 중앙으로 이동. 그대로 네. 던져 봅니다만 다시 한번 휘슬이 울렸고 디펜스 파울. 자, 김희진 선수도 바깥쪽 모션을 완벽히 주고 두 명의 수비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와 주긴 했는데 네. 오히려 원선필 선수가 보일 수 없는 공간에서 패스가 슈팅을 던지다 보니 안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윙플레이 다시 골대 때렸군요. 리바운드는 송혜림. 하지만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뭐 급할 필요 없죠. 그렇죠. 초반에는 빠른 스타트로 인해서 상대의 이 실책을 좀 많이 유도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송혜림 선수가 지공 플레이로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다래가 오른쪽 윙 플레이. 하지만 이 슈팅 손민지의 손 끝에 걸리면서 골대를 때립니다. 송혜림이 중앙에서 이어받습니다. 정소영 공격 투입 중앙으로 찔러주고 키퍼 플레이. 하지만 뒤쪽에서 끌어안았던 김희진. 강다혜가 좁혀 들어갔죠.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윙플레이가 통하는군요. 자, 지금은 각도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윤예진 선수가 보고 던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한 오영란 선수가 나오면서 막을 때는 오히려 각을 좁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정말 뭐 역불의 사이로 예리하게 득점 이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혜진 선수의 득점이 가동이 되고 있는 서울시청인데요.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베테랑 오영란 키퍼를 앞에 놓고 골을 성공시켰던 윤혜진이었습니다. 네. 송지은의 돌파 성공, 득점까지 백발백중이네요. 그리고 빠르게 공격 전개, 김선의 중앙에서 정서영 쪽으로 송혜림. 아, 네. 이번에는 사인이 맞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송혜림 선수의 이 모션 동작에 송지영 선수도 속으면서 네. 지금 볼을 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팀 선수를 지금 속이고 말았어요. 그만큼 이 슈팅 동작 모션을 취했을 때 정말 슈팅이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속을 정도의 그런 리액션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공격 조율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김희진. 김희진이 위치를 바꿔서 송지은 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원선필과 김희진이 있었는데 지금 무려 4명이 한꺼번에 쓰러집니다. 자, 두 명의 수비 선수와 이제 두 명의 공격 선수가 엉키면서 네. 같이 넘어지긴 했는데요. 자, 넘어지면서 송혜림 선수가 뒤쪽에서 깔리면서 지금 발목을 살짝 겹질려 보였는데 뭐 송혜림 선수는 웬만하게 넘어져서는 발목 한 두 바퀴 돌면 또 금방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격수 파울이 선언이 되는군요.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던 서울시청이었고요. 오해담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집니다. 자, 완벽하게 빠르게 밀어줘야 될 때와 그리고 직원 플레이를 해야 될 때를 이제 서울시청은 강약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양 팀 선수들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인천시청 선수들이 좀 더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책이 좀 더 많이 유발하고 있어요. 정서영 빙글 돌면서 슈팅으로. 자, 하지만 슈팅 그 이전에 유니폼을 좀 끌어당겼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영 선수의 뭐 의지와 상관없이 네 발을 걸으면서 오버스텝 파울이 선언이 됐죠. 정서영이 이어받고 중앙으로 빼줍니다. 김희들 다시 찔러주는 공. 자, 이번에 피벗 플레이 찔러줬는데 다시 한번 휘슬이 울렸어요. 자, 피벗에 이제 김선혜 선수가 움직일 때 김희진 선수가 잡아 당기면서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김선혜 내주고 돌아오는 공 이어받고 정서영 그대로 던졌는데 중앙입니다. 오영란이 막아내고 이지은은 다시 경기 투입. 들어가야죠. 송지은 네. 중앙 돌파. 거침이 없네요. 자, 지금도 주는 모션 때문에 수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오예담 선수 쪽으로 마크를 갔거든요. 네. 그만큼 이 코트장 안에 있는 선수들은 이 모션 하나하나에 수비들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지은의 득점으로 이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8대 8입니다. 김희슬. 다시 한번 정서영. 네, 잘 막아냈어요. 오늘 서울시청은 정서영 선수에 대한 공격 의존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정수영 선수가 이 자신감 있게 슈팅도 던졌고 네. 돌파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오른쪽 백 선수인 이 자리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선방이 이어지면 바로 득점으로 기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요. 재차 만들어졌던 오영란의 선방이었습니다. 항상 오영란 선수의 선방이 있고 난 다음에 신은주 선수와 김성호 선수의 속공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오랜만에 피벗 플레이 원선필의 슈팅은 골대를 때렸고 공격권은 서울시청입니다. 빠르게 건너왔어요. 정세영 이어받고 중앙입니다. 경기 투입 김희슬. 정소영. 네. 김희진과 엉킵니다. 자, 지금 아마 왼쪽 팔만 빠졌다면 슈팅으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김희진 선수가 적절하게 몸을 바짝 붙여주면서 파울로 잘 끊어냈습니다. 네. 송지영과 정서영, 김희슬 다시 주고받고 왼쪽에 윙플레이! 아, 네. 오늘 이 사각지역에서 윤현진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신선수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과감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특히 네. 이 오영란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슈터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데 윤현진 선수 그런 부담감 없이 자신감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국 여자 핸드볼계 최베테랑과 지금 신인 선수가 맞대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베테랑 선수들도 이 오영란 골킵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송지은 측면 빼주고 자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가고 있는 인천시청의 공격. 오해담, 송지은, 김희진 중앙에서 네. 다시 한번 골대 리바운드
송혜림. 자, 오펜스 파울. 네. 지금은 김희준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 가면서 우회담이 던졌는데 이번에 오른발에 걸렸어요, 손민지. 자, 멋지게 지금 오른발로 잘 막아냈고요. 네. 자. 지금 손민지 골키퍼 표정 좋은데요. 네. 이 정도쯤이야. 당당한 얼굴 표정의 손민지입니다. 잘 막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도 정말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네. 제자리에서 서서 막기보다는 지금같이 이렇게 한 번씩 과감하게 턴을 튀면서 각도를 좁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해담의 완벽한 1대1 찬스를 손민지가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서울시청은 김희슬 선수가 공격을 조율합니다. 정소영, 김희슬. 스카이죠? 스카이! 네. 슈팅까지 마무리! 오랜만에 스카이 패스에 이은 스카이 슈팅까지! 유래진이 다시 흐름을 가져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청 이목용 감독은 뭐 신인 선수지만 이 선수의 능력이 있다 싶으면 네. 과감하게 그 선수를 살릴 수 있는 플레이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같은 스카이 패스, 스카이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던 서울시청의 공격. 오영란 골키퍼는 한동안 이 골대에 등을 기대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떴어요. 아, 오펜스 파울이죠. 김희진이 몸으로 밀었습니다. 손민지가 잡고 빠르게 송혜림 경기 팁. 김희슬이 갑니다. 어디로? 중앙에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갈라주는데 오버스텝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네. 자, 김희슬 선수는 이제 반대쪽에 있었던 윤예진 선수를 한번 보고 네. 페인팅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네. 시선은 들어왔는데 자, 지금은 걸음걸이가 한 걸음 더 그렇죠. 갔죠. 지금은 스텝을 좀 서두르면서 본인이 밟던 스텝을 지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른쪽 윙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는 인천시청 신다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양팀의 뭐 신다래 선수, 윤재진 선수 윙에서의 득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반대쪽에서 송지영 선수나 신은주 선수의 득점이 조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혜림이 경기 팁, 경기 조율. 정소영을 대신해서 이제 김희슬입니다. 돌아나왔던 김선혜. 김희슬 이어받고 반대쪽 네. 달려주고 다시 한번 스카이슛. 오늘 지금 두 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같이 김희슬 선수와 이송혜림 선수 이 두 선수의 스카이 플레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맞춰왔던 플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핸드볼의 꽃은 이 스카이 패스와 스카이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청이 두 골을 이렇게 연속으로 만들어냅니다. 김희수 선수의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띄워주는 볼을 보면 앞서서 윤유진 선수의 스카이 플레이도 패스가 정확했고 두 번째도 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지현이 빠르게 던져주고 오해담. 지금 김선아의 디펜스가 상당히 거친데요. 김희진이 이어받고 송지현 잘 봤어요. 반대편 갈라놓습니다. 열렸죠. 그대로 네. 윙플레이. 송지현 선수가 시야를 넓게 가지고 가면서 네. 수비가 센터도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오른쪽 윙에 있던 신다래 선수를 빠르게 캐치하고 패스 연결까지 해줬습니다. 송지은의 넓은 시야 그리고 오늘 두 팀 모두 윙플레이가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예진 선수 돌파하면서 윙에서 들어갈 때 오펜스 파울을 잘 만들어냈는데요. 아마도 이제 오영란 선수가 세 번의 실점을 했기 때문에 네. 윤예진 선수의 슈팅을 그냥 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방어 수비가 마크를 해주기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세 명의 선수가 공을 돌려보고 있는 인천시청 김희진과 송지은 그리고 오해담. 김희진 이어받고 시동을 걸었어요. 던졌습니다만 네. 다시 막힙니다. 손민지. 송혜림 미들 속공 빠르게 올라왔고 그대로 슈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앞서서 윤재진 선수의 뛰는 것을 봤는데 네. 패스를 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에서도 로빙슛 손민지가 예측을 했군요. 자, 지금은 모션을 골키비 줬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네, 이게 자, 웬일입니까? 공이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네. 지금 드로우가 주어졌습니다. 급하게 던지다 보니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핸드볼은 농구와 다르게 이 사이드라인 쪽으로 볼이 공중에서라도 나가 있게 되면 네. 상대방 볼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안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이드라인 쪽에 공중에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송지은이 가운데 오른쪽으로 오해담.
자, 두 명을 달고 뒤쪽으로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김희진이 이어받고 왼쪽으로 빼줬는데요. 네. 이번에는 왼쪽에 달려 들어가면서 신은주가 마무리. 자, 지금같이 윙 찬스를 만들어줘야지만이 수비가 좀 더 벌어지면 백 선수들이 헤이팅 칠 수 있는 이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김희진이 왼쪽으로 빼주면서 신은주가 마무리 지었던 인천시청의 공격이었고요. 이모경 감독이 일단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네. 필라 MVP 포인트 순위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필드 플레이어에게는 일단 라운드 MVP가 되면 이제 2점이 주어지게 되고요. 리그 MVP도 역시 2점이 주어집니다. 일단 공격수들은 많은 득점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득점뿐만이 아닌 어시스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들에게 좀 더 주어지는 부분이죠. 자, 이 결과 현재까지는 부산시설공단의 유은희 선수가 가장 많은 포인트를 누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오늘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송지훈 선수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득점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유은희 선수는 어시스트 부분에서 또 더더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 2 싸움이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로서는 박세영 선수가 3위에 올라 있는데요. 네. 자, 박세영 선수도 이 필라 포인트가 이제 처음에 생기기 전에 네.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몰랐는데 욕심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카이슛 오늘 하이라이트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핸드볼에서는 스카이슛 그렇죠. 드라마는 스카이캐슬이죠. 자, 오늘 서울시청이 네. 엄청난 스카이패스와 스카이슛을 만들어내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희수 선수가 투입이 되면 이 수비,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하기보다는 어시스트 부분에서 김희수 선수가 더 많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네. 김희슬 경기 투입. 김선혜 돌아 나오면서 김희슬 쪽으로 그렇죠. 직접 밀고 네. 들어갑니다. 지금도 7m 들어오예요. 네. 자, 먼저 강다혜 선수의 스카이 플레이를 한번 예상을 하고 떴다가 템이 맞지 않으니까 본인이 호핑을 치고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네. 두 명이 애워쌌던 인천시청 정서영이 7m 드로우를 준비합니다. 오영란과 1대1 정서영 왼손 드로우! 아, 네. 발 맞고 들어가는군요. 자, 그만큼 볼 슈팅이 강하기 때문에 골키퍼를 맞고도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도 오영란 선수가 라인을 딱 맞춰서 서서 맞고 있기 때문에 맞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골키퍼들이 7m 드로우 1대1 상황에서 라인에서 이제 수비를 하는 경우와 좀 더 앞서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골 에어리어 라인 안쪽에 보면 자그맣게 하얀 선이 또 하나 보이거든요. 네. 이 4m 선까지는 골퍼가 침투 들어올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김희진 중앙으로 송지은 이어받고 다시 한번 오른쪽 갈라놓습니다. 이번에는 슈팅이 어려웠고요. 뒤쪽으로 가지만 가로채기 성공. 송혜림, 송혜림 1대1 오영란과 맞대결을 승리로 가져갑니다. 송혜림 자, 여기에서 뒤쪽으로 돌려놓는다는 공이 가로채기에 당하고 말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신단에 윙플레이가 연결되지 못하면서 실점으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송지은의 슈팅이 어렵네요. 그만큼 지금 서울시청의 디펜스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가운데 수비가 지금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펜스 파울까지. 자, 원서빌 선수가 피벗의 위치에서 손을 썼기 때문에 네.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세 골차 뒤져에 있는 인천시청의 조한중 감독인데요. 자, 표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1점 차로 바짝바짝 따라오는 삼척시청이 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경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척시청은 이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인천시청보다 한 경기를 덜 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슈팅 크게 불발. 김희진, 신은주. 신은주가 네.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퀵스타트 김희슬. 수비가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청은 빠르게 지금 퀵스타트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청도 조금 더 이제 패스가 원활하지 않을 때가 나오고 반면에 인천시청은 이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실책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에 김희슬이 경기 조율. 김선에 나와 있고 김희슬 이어봤습니다. 그대로 던지는데 오영래 선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시청 뒤쪽으로 크게 돌립니다. 송지영, 정소영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 중앙에서 이어받고
기회를 엿보면서 김희철의 슈팅은 또다시 막혔어요. 또다시 오영란입니다. 빠르게 던져지면서 오해담, 김희진, 신은주. 지금 서울시청은 1차 수비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압박을 상당히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지은의 경기 투입, 김희진, 송지훈도 뒤늦게 들어왔고. 자, 지금은 수비에게 부딪히기 전에 슈팅이 나갔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가 주어집니다. 손민지가 무릎으로 막아냈던 김희진의 슈팅이었습니다. 전반전 3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시작된 경기가 벌써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네. 왼쪽으로 돌려놓죠. 중앙으로. 자, 오펜스 파를 선행했죠. 슈팅이 여의치 못했던 이번에 윤내진이었습니다. 인천시청의 마지막 공격. 슈팅. 아, 김희진이 네. 득점으로 연결. 지금같이 던져줘야지만 수비가 나올 수 있고 뒤쪽에 강하게 몸싸움을 해주는 원세풀 선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 마지막 공격 먼 거리에서 때렸는데 오영란에게 막혔고요. 전반전에 이렇게 마무리 14-13 서울시청이 한 골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서울시청은 뭐 본인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보여주고 싶었던 플레이, 스카이 플레이라든가 윙을 살려주는 플레이들을 마음껏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부 3라운드 경기입니다. 서울시청과 인천시청과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14-13 서울시청이 한 골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 경기 중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산 실내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마산 실내체육관입니다. 함성을 던져라! 2018-2019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청과 인천시청과의 경기 조은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경기 이후에는 컬러풀 대구와 삼척시청과의 맞대결이 또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기가 사실 또 이번 라운드에 빅매치 중에 한 경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팬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이 경기를 또 지금 하고 있는 인천시청과 서울시청 이 경기를 관심있게 보는 두 팀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인천시청이 전반전 한 골 뒤진 가운데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인천시청이 좀 답답한 전반전은 피벗 플레이가 통하지 않았고 속공에서 잦은 실책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인천시청은 이제 오영란 선수의 선방이 이은 양쪽 윙 선수 그리고 수비에 가담했던 김성훈 선수하고 신은주 선수의 속공이 터지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갔었는데 네. 오늘 이 부분이 거의 나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원선필 선수의 이 피벗 플레이 몸싸움이 좋은 선수인데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서 전반전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골 뒤져 있는 인천시청 후반전 30분 경기 먼저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오해담, 송지은, 왼쪽에 김희진 이어받고 좁혀 들어갑니다. 그대로 때렸어요. 블록킹이 걸렸군요. 지금은 수비와 많이 붙어서 던지기 때문에 타점을 높이 들 수 없었습니다. 네. 송지은이 중앙에서 본인이 지금 밀고 들어갑니다. 먼저 롱슛인데 네. 이번에는 통하는군요. 자, 원서빌 선수가 김선혜 선수의 가는 길목을 잘 끊어주고 넘어가면서 네.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지금은 원선필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공간 열어줬죠. 그렇습니다. 그 열린 틈 사이로 송지은이 슈팅 마무리. 이 피벗의 위치는 이 백 선수들이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찬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상대 그리고 백 선수들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자신의 슈팅도 중요합니다만 이 우리 팀이 슈팅을 만들 수 있게끔 공간을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경기 전반전에 원선필은 슈팅이 한계 기록, 하지만 크로스바를 때렸던 원선필의 슈팅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선필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송지은 선수에게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한 원선필 선수가 어느 위치로 빠져주냐에 따라서 이 양쪽 백 선수들이 바깥쪽 페인팅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희진 선수가 두 명을 밀었습니다. 오펜스 네. 파울.
빠르게 올라왔죠. 강다혜 측면으로 내주고 돌아오는 공 송혜림이 이어봤습니다. 천천히 지공으로. 정소영 선수가 서울시장에 정소영 선수가 잠시 빠지고 강다혜 선수가 오히려 오른쪽 백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는 김희슬, 중앙에 송혜림. 먼 거리 던졌는데 공이 뜨고 말았네요. 김희진이 이어받고 반대 방향 오예담. 한 박자 쉬어갑니다. 뒤쪽에 송지은. 지금도 미들속 공을 이어가지 못하고 경기 흐름을 조금 끊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인천시장 선수들이 전반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후반에도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본인들이 깨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담 이어받고 오른쪽 빼줍니다. 이번에 윙플레이는 막혔고요. 손민지 선방에 다시 한번 걸렸던 인천시장의 공격. 자, 이러한 이유들이 미들속 공이 빠르게 전개가 되지 못하다 보니 뭔가 만들기 위해서 템포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이 슈팅을 던질 때 이 자신감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네. 이 스피드를 붙이지 못할 때는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선수들이 주춤주춤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중앙에 김희슬, 김선혜 빠져서 공터치. 황다혜가 이어받고 먼 거리 롱슛. 아, 네. 하지만 오영란이 다리를 쭉 뻗습니다. 자, 아직도 유연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다리를 뻗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다리를 뻗은 이후에 손까지 따라가주고 있거든요. 놀라운 반사신경을 네. 다시 한번 보여줬던 오영란 골키퍼였군요. 자, 골키퍼들이 지금 요즘 골키퍼들 보면 다리만 뻗고 손이 안 따라가는 거 종종 있는데 네. 오영란 선수가 그 부분을 나이에 맞지 않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영란 골키퍼 젊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네. 자, 지금도 너무 먼 쪽으로 보다 보니 골대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강다혜 중앙 돌파. 송혜림 호핑에 이어서 슈팅으로 마무리. 이번에는 자신의 개인기로 득점포 가동하고 있는 송혜림입니다. 자, 가운데 쪽에서의 슈팅 모션보다는 오히려 김희진 선수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점프 자세를 취했다가 네. 호핑을 치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오영란 골키퍼가 이제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양손과 양발이 각각 쭉 펴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통 골키퍼들이 얘기할 때 대자 모양으로 선을 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순발력과 이 파워가 없으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담, 김희진이 중앙에서 송지은 쪽으로 돌려놓고 김희진 뒤쪽 강대희가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패스 올라왔고 서울시장이 수비를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오해담이 던졌는데 너무 평범했죠. 윤혜진이 달려가면서 득점 인정이 되고 송지은, 2분간 파울. 네, 송지은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네. 자, 스피드가 붙어있던 윤혜진 선수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밀었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패시브 그리고 손민지의 선방 그리고 빠른 속공 득점 연결 2분간 퇴장. 서울시청이 모든 걸 다 가져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벤치도 조금 더 이제 선수들을 안정시키면서 네. 지공 플레이를 또 유도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2분간 퇴장의 주인공이 송지은 선수라는 게 더 클 수밖에 없는 인천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김성훈 선수가 술만 하다가 송지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 가담을 했는데요. 오른쪽 윙에서 피벗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앙에 김희슬. 인천시청은 한 명이 적은 상황입니다. 송지은의 2분간 퇴장. 강대혜가 왼쪽에서 이어받고 천천히 돌면서 김희슬 쪽으로. 송혜림, 강다혜. 시동이 걸렸어요.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원바운드 슈팅으로 송혜림이 한 포인트를 더 올려놓습니다. 자, 인천시청의 수비 선수들이 5명인데 나오지 않고 좌우로 움직여주는 수비는 좋지만 지금 수비가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혼자 돌파를 시도할 만큼의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송혜림의 돌파 오른손 슈팅으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송지은은 2분간 퇴장으로 벤치에 앉아있습니다. 오해담과 김희진 거쳐서 왼쪽으로 이동. 다시 김희진 이어받고 오해담. 공격이 여의치 않습니다. 네. 자, 패스가 올라올 때 계속 길어지게 되면
패시브가 빨리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울을 유도를 해야죠. 패시브 올라왔어요. 김희진 이어봤습니다. 아, 신은주군요. 던져야 되는데 돌아오는 공. 슈팅이 없어요. 오해담. 김희진 먼저 던졌습니다. 하지만 선방에 막혔습니다. 손민지가 공을 걷어냈고 송혜림 미들석 공 오른쪽으로 한번 놓쳤고 슈팅으로. 지금은 단순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도 속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손민지 선수의 선방 그리고 리바운드에 이은 속공이었는데 패스가 정확하지 못해서 슛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패시브가 올라오게 되면 김희진 선수도 좀 공을 급하게 던지고 말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할 때는 파울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패스만 하게 되면 패스가 더욱더 빨리 올라옵니다. 네. 자, 주고받고 돌면서 먼 거리 이번에 양세슬이 롱슛을 때려봅니다만 오영란에게 걸렸습니다. 오해담 왼쪽 갈라놓습니다. 신은주 뒤쪽 짧게 11명 선수가 뒤 엉키면서 이번에는 디펜스 파울. 송지윤은 2분간 퇴장이 해제가 됐군요. 경기 투입. 김희진과 송지윤이 공을 주고받고 있는 인천시청. 오른쪽에 오해담 송지은 오해담 측면 빼줍니다. 윙플레이 땄어요. 들어가는군요. 오른쪽 측면에 신다래가 다시 한번 각을 정말 벌려오면서 만들어냈는데요. 골키퍼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리 사이를 공략을 했습니다. 네. 한 골차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7-16 여전히 한 골을 앞서가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시청이 계속 경기를 앞서가고 있으면은 이 경기를 가장 흐뭇하게 볼 수밖에 없는 팀 선수들은 삼척시청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희슬 파울이죠. 지금 이 경기를 몸을 풀러 가기 전에 지금 선수들이 삼척시청 선수들이 관전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계천 감독도 와서 직접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송혜림 자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등지고 있는 플레이였는데 일단 주저앉으면서 김선혜가 파울을 얻어냅니다. 삼척시청의 이계천 감독이죠. 네. 그 누구보다도 네. 아주 유심히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이계천 감독. 그리고 또 한 골이 터졌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이 이제 두 골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삼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삼척시가 핸드볼의 메카라고 또 불릴 만큼 시민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치르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해서 일단 3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먼저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김희진의 중앙에 송지은 피버 플레이 찔러주고 자 오랜만에 네. 한번 던져봅니다만 또다시 막혔고요. 7미터 드로우가 주어졌죠. 원선필의 슈팅 동작에서 파울이 만들어집니다.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지만 이 볼을 끝까지 살려내면서 점프 자세를 빠르게 만들어냈어요. 네. 뒤늦게 이지은 선수가 손을 썼고요. 7미터 드로우 송지은 하지만 막혔어요.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자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이렇게 이제 7미터 드로우 실책도 나오는데 네. 최근 들어서 송지은 선수의 이 7미터 드로우 미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민지에게 다시 한번 막혔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강다혜가 왼쪽으로 이동 이어받고 김희슬 측면 빼줍니다. 먼 거리 롱슛 빗나갑니다. 송혜림이 강하게 한번 던져봤는데 이번엔 골문을 외면했던 송혜림. 김희진, 송지은 빠르게 가는데요. 네. 직접 돌파! 그리고 마무리까지 조금 전에 7미터 드로우를 만회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센터 라인에 볼이 나오고 자,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핸드볼이 뭐 서울시청이 킥스타트를 워낙 빨리 하고 있는데 네. 이 센터 라인에서 공이 시작이 되기 전에 공격수들이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심판이 다시 공격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또 줍니다. 정소영도 경기 투입. 김희틀이 먼 거리 던졌는데요. 또다시 빗나가는군요. 지금 서울시청의 롱슛이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전선의 뒤쪽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신은주와 송지은, 김희진. 오해담이 오른쪽에서 이어받았고요.
신달의 경기 투입. 오해담, 송지은, 김희진이 밀고 들어가면서 송지은, 오해담 이어받고 그대로 때렸습니다. 네. 하지만 손민지가 발로 막아내고 윤혜진, 김희슬, 윤혜진 이어받고 호핑 친 다음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송혜림이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는 서울시청. 자, 수비 정비가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 김성훈 선수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시청 수비 선수들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강다혜가 이어받고 송혜림, 강다혜 오른쪽으로 이동. 자, 아직까지 슈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로채기 성공하고 있는 인천시청 신은주. 자, 결과는 1대1에서 네. 신은주가 여유있게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자, 오늘 경기 다시 원점 18대18이에요 송혜림 선수가 김사래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것이 이제 수비에 걸리면서 빠져나갔을 때 파울이라고 예측하고 서울시청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송혜림 중앙에서 주고받고 네. 이번에 절묘한 패스가 만들어지는군요. 그리고 김희슬이 깔끔하게 득점까지 연결시켜줍니다. 자, 오른손잡이이지만 지금 볼을 빼주면서 바로 리턴 패스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빙글 반바퀴 돌면서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던 김희슬. 송혜림과 주고받는 패스가 완벽하게 호흡을 창출했던 두 명의 콤비 플레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김희진 중앙에 송지은 들어가야죠. 자, 지금은 네. 손민지도 꼼짝 못할 정도의 완벽한 코스로 슈팅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정말 깊고 먼 쪽에 슈팅을 공략을 해줬는데요. 지금도 수비가 미처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깨가 빠져 들어갔을 때는 슈팅 자세로 끝까지 던져줘야 됩니다. 네. 두 팀 간의 맞대결이 팽팽하게 이제 19대 19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송지은 선수가 오늘 9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득점 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80%를 네. 넘어섰기 때문에 그만큼 송지은 선수를 얼마만큼 서울시청이 잘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팽팽한 이 기운을 꺾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슬이 중앙으로 자 밀고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두 명의 수비 라인 원선필과 지금 김희진이 버티고 있는 그 중앙을 파고들었습니다. 네. 자, 몸싸움에서는 쉽게 밀리지 않는데 자, 강다혜 선수가 완벽하게 스윙 헤이팅을 하면서 지금 점프를 떠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다혜 선수도 대단한데요. 신장면에서 한참 큰 두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밀었습니다. 강다혜가 아, 네. 옆으로 던졌는데 이번에는 정면이군요. 오영란 선방. 송지은 이어받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김희진. 자, 왼쪽에서 중앙으로 공과 상관없는 지점에서 또다시 세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은 원선필인데요. 자, 김선혜와 큰 충돌. 네, 원선필 선수가 넘어지면서 지금 송혜림 선수와 김선혜 선수까지 같이 넘어지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서는 강다혜 선수가 지금 밀면서 만들어진 파울이었거든요. 강다혜 선수가 원선필 선수가 빠지려고 할 때 뒤에서 잡으면서 같이 몸을 밀어주고 빠졌는데 이것이 오히려 김선혜 선수와 부딪히면서 넘어지고 그 옆에 있던 송혜림 선수까지 부상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강다혜 선수가 2분간 퇴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자칫 잘못하면 분위기를 서울시청이 뺏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김희진 오해담 피버 플레이. 슈팅은 어렵습니다. 공격권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인천입니다. 송지은이 이어받고 자 왼쪽으로 갈라주는군요. 김희진이 이어받습니다. 송지은 패시브 사인 올라왔고 송지은 아, 네. 슈팅이 어려워요. 자 지금 다섯 명의 수비이지만 이 가운데 쪽으로 계속 몰려있다 보니 네. 수비들이 오히려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계속 뒤쪽에서 강력하게 네. 수비가 이어졌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신은주군요. 가운데 쪽으로 수비들이 다 몰려있다면 지금 바깥쪽, 외곽 쪽으로 패스 연결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상황을 잘 버텨냈던 서울시청이었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어요. 네. 상당히 촘촘한 수비를 보여줬는데 네.
자, 마지막에 이 신은 선수의 페인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모경 감독이 자천 타임입니다. 지금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데 대강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끊어줘야지. 파울을 해줘야지. 볼을 쳐줘야지. 볼이 바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움직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지금 공격에서는 지금 엠티컬 할 거야. 골키퍼하고 대처할 거니까 뭐야, 팀원 여단놓고 여기서부터 걸으라고. 여기서부터 걸어서 이쪽으로 연결돼. 뭔가 좀 비밀스럽게 작전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일단은 MT 골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MT 골을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한 수비가 촘촘하게 잘 끊어주고 있지만 이 대각 수비 오히려 앞쪽에 있는 선수 수비 마크라는 선수가 아닌 반대쪽에 있는 선수가 나와서 대각 수비를 해주는 부분인데, 파울로 끊어주지 않고 그냥 패스를 연결해주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다라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청이 역전을 허용했고 자칫 두 골 차로 벌어지게 되면 오늘 경기를 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골문 비워놓고 MT 골 밀어붙이고 있는 이모경 감독입니다. 송혜림 이어받고 김희슬 밀고 들어갑니다. 자, 원선필이 뒤쪽에서 끌어안습니다. 엠티골 상황이기 때문에 패스를 한번 크게 돌려주고 네. 오른쪽으로 지금 찬스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지 왼쪽에 있는 선수가 빠르게 골키퍼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정소영이 이어받고 호핑 이후에 슈팅까지. 자, 라인 크로스가 선언이 됐죠. 자, 두 명을 달고 뛰었는데 라인 크로스. 자, 지금은 페인트 치고 돌파하면서 드리블 칠 때 라인 안쪽에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공격권은 인천시청 쪽으로 넘어갔고요. 자, 일단 손민지는 재빨리 경기 투입돼 있습니다. 송재현, 김희진 45도 각도 열려있는데 몸으로 막아냈어요. 오펜스 파울을 유도하려다 보니 오히려 침투 들어와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시청은 지금 두 명이 동시에 2분간 퇴장인데요. 이번에 2분간 퇴장의 주인공은 송혜림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히 이제 한 명의 2분간 퇴장 남은 시간은 1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김민지 선수가 아직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청인데요. 자, 김민지 선수가 조금 고통스러워하긴 하지만 네. 분명히 경기에 투입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원선필 선수는 오늘 몸싸움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렇죠. 왼쪽 어깨가 불편해 보입니다. 자, 피벗 선수들은 경기를 치르고 나면 온몸에 왁스가 다 붙어있을 만큼 네. 그만큼 몸싸움 그리고 수비에게 잡혀있는 상황이 많이 주어집니다. 7m 드로우 송지은이 준비합니다. 조금 전에 핸기 놓쳤는데요. 다시 한번 1대1 송지은의 7m 드로우. 네. 이번에는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방향을 완벽하게 속였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순간적으로 아마 골키퍼와 이 슈터의 머리 싸움도 치열했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많이 아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시울을 좀 붉은 김민진 선수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골문 비워놓고 MT 골. 두 골차 뒤져있는 서울시청입니다. 황다혜, 김선아가 왼쪽으로 밀어주고 돌아오는 공 황다혜 이어받습니다. 김희슬, 자, 시동을 걸고 밀고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두 명 사이 네, 파울이 선언이 됐죠. 계속되는 공격권은 서울시청입니다. 김희슬과 김선혜 주고받고 김희슬이 중앙에서 이번엔 매달려 있었네요. 네, 자, 한번 팔 안쪽으로 잡히게 되면 빠져나가기 어렵거든요. 네, 정서영이 자, 한 손으로 캐치하고 패시브 상황입니다. 슈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자, 엠티골은 지워졌어요. 슈팅 때려야죠. 슈팅이 없습니다. 자, 바로 던져야지만이 됩니다. 지금은 패스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강다혜가 잡고 네. 던졌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갔네요. 네. 자, 오영라 선수 다리 사이로 빠져 들어갈 뻔했는데 네. 돌면서 손으로 빠르게 쳐내면서 일단 다리 못했어요. 사이로 빠졌는데 네. 오영라 선수가 오른손으로 손으로 막았죠. 네. 네. 쓰러지면서 오른손으로 쳐냈던 오영란입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높게 던져놓고 중앙으로 돌아오는 거 송지현이 방향을 틀어서 안으로 네. 찔러주고 마무리 지었던 신은주. 자, 지금도 송지현 선수가 안쪽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앞쪽에 있는 원서필 선수를 보기보다는 네. 먼저 조금 더 대각으로 왼쪽에 있던 신은주 선수를 잘 봤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크게 지금 점수차가 벌어져 있는데요.
세 골차 뒤져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계속 서울시청이 리드를 해왔는데 이 퇴장 이후에 점수 차이가 바로 역전이 되면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정소영 이어받고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공 중앙에 강다혜. 공과 상관없이 신은주가 쓰러져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볼과 상관없이 신은주 선수 그리고 김찬희 선수의 이 몸싸움이 있었는데 네. 이 두 선수에게 조금 더 구도로 주의를 줬어요. 지금 김희지 선수는 출혈이 좀 나는데요. 네, 무릎 쪽에 피가 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페인트 치면서 심하게 부딪혔을 때 네. 무릎 쪽에 부상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선수가 코트 안에서 피가 비치면 코트 바깥으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교체가 되어 있는 김희진이고요. 자, 원바운드 슈팅! 이번에는 네. 골만 흔들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원바운드 슈팅은 평소에 이 원바운드 슛보다 굉장히 깊게 하이처럼 바운드 치면서 위쪽으로 쏟아 올라가는 슈팅이죠. 네. 주저앉으면서 막으려 노력했습니다만 오영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던 슈팅이었습니다. 두 골차 하지만 여전히 앞서 있는 인천시청 송지은 김희진은 빠져있고 오예남 오른쪽에서 송지은 쪽으로 중앙에 송지은 왼쪽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오예남 있죠? 오른쪽 측면으로 자, 패스는 원활하게 연결이 됩니다만 패시브 상황 송지은이 먼 거리. 자,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패시브 상황인데 지금 좀 전에 오예담 선수의 완벽한 찬스인데 오예담 선수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 네. 무조건 왼쪽으로 패스 연결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빠른 슈팅이 필요합니다. 네. 던졌는데 마음이 급했죠. 송지현의 슈팅은 불발입니다. 쫓아갈 수 있는 서울시청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희슬이 이어받고 이제 지열 이후에 김희진 선수 다시 경기 투입되어 있습니다. 송혜림, 정소영, 강다혜, 그리고 김희슬. 김선혜 빠져나와서 정소영 쪽으로 먼 거리 던집니다. 지금은 뭐 파울이기 전에 슈팅이 강하게 빠져나갔어요. 네. 몸싸움도 있었고 정소영의 왼손 슈팅. 하지만 오영란의 선방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한준 감독은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자, 지금 선수와 함께하는 한 타임. 열심히 원하신 분께 리더스에서 지금 우리가 급할 수 없어. 알았어? 얘네랑 하면 우리가 급해갖고 우리가 게임을 망쳐버린단 말이야. 차분히 해, 차분히. 알았어? 밀 때는 확실하게 밀고 알 때는 확실히 차분하게 하란 말이야. 그 다음 공격 들어가서 이쪽에 선필이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네 번째 지은이 넘어가면서 바로 시작하는 거 있지? 바로 시작하면 이쪽에 얘 미리 올 거란 말이야. 너 붙어! 너무 멀어 지금! 어? 바깥쪽 들어가면 이 넘어가고 아니면 안쪽 넘어오면 너 오해담 이동하면서 잡아라. 사실 조한준 감독 얘기처럼 급할 게 없는 인천시청인데 너무 급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에 본인들이 리드를 하면서도 조급한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네. 자,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본인들 플레이를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김희진 선수부터 지금 송지훈 선수, 오예담 선수에게 또 각각 다른 주문을 내줬거든요. 원선필 내려와서 송지훈 먼 거리 던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시원한 롱슛 그대로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송지훈입니다. 23-20 여전히 뒷골차 유지되고 있는 인천시청 강다혜가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김성우 선수가 부상 이후에 공격보다는 수비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네. 절대 이 1대1 페인팅에서 몸싸움하면 밀리지 않는 선수예요. 강다혜, 송혜림 오른쪽 자 이렇게 뒤쪽에 흘러나오는 거 송혜림 이어받고 강다혜입니다. 김희슬이 오른쪽 측면에 빠져있는 서울시청 강다혜가 왼쪽 들어가야죠. 공간이 열렸죠. 하지만 네. 오영란 각도를 좁혀 나왔습니다. 오영란
보통 골키퍼들이 제자리에서 막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한두 발씩 나오면서 각을 좁혀주는데요. 네. 이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오연아 골키퍼의 선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최후방의 선방이 이어지면은 득점이 잘 풀려지는 게 상황인데요. 송진이 네. 오늘 벌써 11골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영란 골키퍼는 오늘 경기 벌써 13번째 세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영란 선수는 본인 몫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어요. 네. 원선필 뒤쪽에 송지현 호핑 찔러줍니다. 자, 오펜스 파울이죠. 이번에 푸싱 파울이 만들어졌고 김희슬이 빠르게 미들 속공 많이 올라왔고 전졌어요. 득점으로 연결되는군요. 자, 또한 김희재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 김희슬 선수가 페인팅 치고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밀었다는 판정이죠. 지금은 김희슬과 신은주가 마지막에 또 뒤에 엉키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네, 그 앞서서 이 김희슬 선수가 밀리면서 넘어졌다는 판정이기 때문에 네. 득점은 인정은 되지만 김희진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청이 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조한준 감독이 지금 벤치에서 어필을 네. 하면서 벤치에 경고가 주어집니다. 한 명이 부족한 인천시청입니다. 오해담 송지은 중앙에서 왼쪽 갈라놓습니다. 자, 소표 들어가죠. 공과 상관없는 지점에서 뒤엉켜 넘어지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강다혜 선수에게 또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지금은 서울시청으로는 너무 아쉬운 파울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강다혜 선수가 지금 윙쪽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옷을 잡아당기면서 네. 또한 2분간 퇴장인데 좀 전에 2분간 퇴장을 당할 때도 원석필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2분간 퇴장이 나왔었거든요. 자, 수적인 우위를 지키면서 분위기를 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똑같이 2분간 퇴장으로 이제 오! 이 선수 크게 부딪혔어요. 네, 자리를 잡고 파울이죠. 있었죠, 송혜림. 네. 김희슬 빠르게 던져줍니다. 패스 연결, 김산에 때렸어요! 빠른 속공으로 득점포 가동 23대 22, 한 골차! 자, 선수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하지만 오히려 속공을 통해서 득점 이어가는 서울시청인데요. 네. 이런 분위기라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벗 플레이어가 선보였던 오랜만에 시원한 슈팅이었습니다. 네. 경기는 약 7분여 남아있습니다. 한 골차 승부. 송지은이 중앙으로 시동 걸고 오해담이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윙플레이는 재치있게 원바운드로 깔끔하게 득점을 가동시킵니다. 신단에 그리고 서울청은 계속되는 엠티골인데요. 골문 띄워놓고 전원 공격. 송혜림. 양 팀의 선수들이 한 명씩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청은 6대5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윤혜진이 이어받고 중앙에 송혜림. 본인이 지금 밀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오펜스 파울이군요. 큰 찬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찬스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송혜림이 어깨를 썼죠. 밀고 네. 들어갑니다. 자, 여기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청인데요. 원선필이 쓰러지면서 슈팅. 휘슬이 울렸고 7m 들어가 주어집니다. 원선필 선수가 뭐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진 못하지만 지금 피벗에 볼이 투입만 된다면 7m 드로우까지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송지은의 7m 드로우는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7m 드로우를 성공을 시켜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선필 오늘 득점은 없는데요. 정말 헌신적으로 오늘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피벗의 몸싸움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강다혜 왼쪽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오펜스 파울이에요. 흐름이 많이 끊어지고 있는 서울시청. 3골 뒤져있고 공격권은 인천시청인데 급할 게 없죠. 자, 지금 서울시청 벤치에서 강하게 좀 어필이 나왔어요. 네.
자, 이모경 감독이 어필을 하지 않고 네. 지금 오히려 정현호 코치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간 퇴장이 주어지죠. 그렇습니다. 자, 경고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자, 지금 바깥쪽으로 파고 들어갈 때 이 슈팅 동작에 어깨가 완전히 빠져 있지 않았느냐. 네. 이제 정연호 코치는 이런 부분에서 어필을 하고 있고 또 오예담 선수가 빠르게 이 돌파하는 선수를 몸을 붙여주면서 심판은 오펜스 파울이라고 또 판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송지용 선수가 2분간 퇴장으로 잠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김희진이 이어받고 왼쪽 갈라줍니다. 공까지 열렸죠. 하지만 손민지 선방. 송혜림 벤치에 2분간 퇴장으로 대신해서 앉아있는 송지영입니다. 그리고 골문 비워놓고 이지은 선수가 경기 투입. MT골 서울시청 강다혜 오른쪽에 김희슬 측면으로 빼주고 돌아 나오면서 중앙에서 이어받고는 송혜림 중앙 돌파 세레스팅! 이번에는 깔끔하게 성공시켰던 송혜림입니다. 지금도 김선혜 선수가 신은 선수를 끌고 와줬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의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송지은, 김희진, 송지은 다시 이어받고 왼쪽으로 이번에는 신은주가 밀고 들어갔는데요. 네. 자, 왼쪽으로 빠르게 전개 강다혜가 이어받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두 골 차이라면 서울시청은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문을 비워놓고 MT골로 전원공격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송혜림, 강다혜, 송혜림 다시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직접 인정이 되죠. 자, 지금 두 포인트 연속 만들고 있는 송혜림 자신의 돌파로 두 골을 모두 만들어놓습니다. 쪽에서 김혜진 선수가 오펜스 파워를 유도하려고 했지만 이 슈팅할 수 있는 이 반절 이상의 몸이 빠져나왔습니다. 네. 오예담 이제 2분간 퇴장은 해지가 됐습니다. 송지영도 경기 투입 천천히 지공으로 돌리고 있는 인천시청 김희진이 이어받고 송지영이 시동을 걸고 오예담 자 옆쪽으로 밀어주는 패스가 열지 않았는데 네. 본인이 직접 마무리 손민재 지금 다리 사이로 슈팅을 만들어 놓습니다. 강다혜, 송혜림과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두 골차인데 시간은 이제 약 2분 15초 정도 남아 있어요. 들어가야죠. 네. 김희슬이 너무나 편안하게 들어가게끔 인천시청의 수비 라인에 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가 송혜림 선수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른쪽에 있던 김희슬 선수가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슬의 과감한 돌파가 있었고 슈팅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인천시청의 조한준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어디 줘야 돼? 할 것도 빨리 하고 어? 할 것도 빨리 하고 공격 나가서 희진이 이쪽 넘어가서 예담이 있나 시작해서 넘어오게 되면 이쪽 주는 척하고 네가 날라들어가고 얘 바로 찔러줘 그럼 너 달려들어가면서 머리까지 때리고 머리 그 다음에 백코트 하고 지금 송혜림이 지금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치고 들어가면 선필을 대놓고 하든 너를 대놓고 하면 양쪽에서 쓰는 손쪽 안쪽 선필도 바깥쪽 그렇게 철저하게 잡아주고 양 옆에서 같이 잡아주고 양 위 이거 뛰어들어가는 것만 잡아주란 말이야 알았어? 끝까지요? 패스를 돌리다가 지금 송혜림의 돌파를 놓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한준 감독도 이 송혜림 선수를 마크하는 과정에서 쓰는 손 방향 쪽에서의 파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쓰는 손은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파울을 유도하려다 보니 골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적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가고 있고 공격권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오예담 송지은 천천히 뒤쪽에서 공을 돌리면서 이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쪽은 서울시청이죠. 송지은 시동을 걸고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중앙에 김희진이 버티고 있습니다. 패시브 사인 올라왔고 이제 슈팅이 필요한 인천시청인데요. 송혜림의 파울. 여전히 패시브 김희진 찔러주고 송지은이 밀고 네. 들어갑니다. 마무리가 되는군요. 송지은의 슈팅 득점으로 연결. 그리고 빠르게 이번에는 왼쪽에서 로맨 슛으로 네. 정말 빠르게 윤예진 선수가 득점으로 이어갔는데요. 이모경 감독이 모처럼 만족하는 얼굴 표정이에요. 네. 자, 지금도 패스가 지금 김희석 선수한테 연결이 되지 않고 강다희 선수에게 연결이 되지 않고 네. 윤예진 선수에게 바로 연결이 됐고 이 골격파 오영란 선수가 나오는 것을 윤예진 선수가 빠르게 해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인천시청은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겠죠. 그렇죠. 송지은, 김희진, 송지은 중앙에 밀고 들어갔고 패시브 상황에서 이번에 디펜스 파울. 자 지금같이 대각 수비를 했을 때 파울로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모경 감독이 작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네, 송지은이 주저앉으면서 들어가는군요. 자 마지막에 결정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골차 윤혜진 왼쪽으로 빼주고 돌아 나오는 과정이었는데요. 지금 자, 한 명이 쓰러져 있어요. 지금 원선필 선수의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왼쪽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원선필인데요. 자 지금 자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고 네. 슈팅을 외곽에서 던질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과정에서 자 지금 스크린을 쳐주죠. 네 그렇습니다. 송지은이 자, 던지게끔 오. 지금은 송혜림 선수가 넘어지면서 네. 서있던 중심축에 있던 다리를 치면서 넘어졌기 때문에 무릎이 좀 꺾였어요. 네 무릎 쪽에 부상이 좀 심하게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정말 헌신적으로 많이 뛰어줬고 몸싸움으로 버텨줬던 원선필이었는데요. 아우 얼굴 표정 상당히 아파 보여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즌에 투입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좀 고통스러워하는 원선필의 얼굴 표정인데요.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왼쪽 무릎이거든요. 네. 자. 지금 뭐 수비 선수가 고의적으로 민 것보다는 지금 수비하는 과정에서 넘어질 때의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서별 선수도 아마도 준비가 부딪힐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더 큰 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0초가 지 남지 않았습니다. 강다혜 빠르게 이어받고 송혜림 오른쪽으로 갈라놓습니다. 김희슬 송혜림 던져야죠. 던지지 못하고 자 MT골 상황에서 빈 골대에다가 하지만 빈 나갑니다. 신은주가 너무 급하게 네. 던졌어요. 조금 겸연쩍죠? 그렇죠. 지금 골대가 비어있다는 마음이 먼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던져줄 줄 못했습니다. 송혜림의 마지막 슈팅도 오영란에게 걸렸고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28-26 오늘 인천시청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연승 행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늘 어려운 경기였는데 본인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속공 플레이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면서 인천시청이 힘든 경기를 치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에 이 선수들이 집중을 하면서 후반전에는 리드를 잡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삼척시청과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청 오늘 승점 2점을 더해서 7연승까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승점을 2점을 따내면서 격차를 좀 벌리 3점까지 벌리긴 했지만 네. 삼척의 경기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인천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렵게 서울시청과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던 오늘 조한준 감독 그리고 오늘 경기에 서훈 선수는 송지은 선수에게 돌아갔네요. 네, 오늘 뭐 송지은 선수 외곽에서의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좋은 득점 만들어냈고요. 자, 이렇게 서울시청과 인천시청과의 경기는 인천시청의 승리로 돌아갔고 오늘 경기 이번 주 여자부 경기 가운데 또 하나의 빅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들은 컬러풀 대구와 삼척시청과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척시청과 컬러풀 대구 뭐 승점은 4점 차이인데 게임 수를 생각하면 두 게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대구는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불을 지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삼척은 오늘 승리를 꼭 이겨야지만이 인천시청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청과 인천시청과의 경기는 인천시청의 승리로 돌아갔고요. 저희는 잠시 뒤 이제 컬러풀 대구와 삼척시청과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산 실내체육관입니다.